안녕하세요 여러분, 심짱입니다. 제가 오늘 빵빵이 타고 버스 타고 막 왔죠. 제가 오늘 어디를 왔냐면요, 바로 여기 짜잔, 하나금융그룹에서 주최하는 KFJ 대회로 왔습니다. 와, 최고의 상금 15억, 그 다음에 우리 아시아를 대표하는 APJ 대회로 딱 나아가려는 그런 대회. 야, 저기 지금 포스터 보세요. 와, 포스터 보이고요. 저는 지금 클럽하우스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들어가 보려고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고 세상 좋아하시는 분을 만나러 왔답니다. 네, 여기 갤러리 혼자 오기 좀 그래서 네, 같이 가기로 했어요. 아, 좀 이따 소개할게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나 집에서. 와, 지금 제가 카메라는 위로 안 들게요, 여러분. 카메라는 위로 안 들고 아래로. 자, 이제 여기는 사실 클럽하우스는 무슨 VIP권이 있더라고요. 거기까지만. 안녕하세요. 안녕. 이분을 보러 왔답니다. 잘 지냈어요? 네. 목소리. 저 나오고 있어요? 어. 목소리는? 저 지금 아직 상태 안 좋아요. 상태 안 좋아요? 안녕, 김정프로예요. 멀쩡한데 생긴 건? 저요? 어, 무슨 감기 걸린 사람처럼 안 보이는데요? 저 원정감기 심해요 지금. 목소리 콧물 계속 나요. 어, 그래요? 네. 여기서 스쳐 지나가는 저기 혹시 저분 보셨어요? 여기 보셨어요? 제 채널에서? 아니야. 아, 네네, 채널에서 봤어요. 채널에서 제가. 봤죠? 네. 야, 재밌다 이거. 갑자기 생중계로 제가 생중계로 소개시켜 드릴게요. 김성님과. 저 여기 왜 있는지 아세요? 그래, 여기 왜 있어요? 제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네. 제가 오늘 하나은행 네, 안녕하세요. 저 생중계. 안녕하세요. 김성님. 아니, 저기 미니님, 미니님도 왔어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니님. 네. 김성님 아시죠? 아, 네요. 알아요. 야, 자, 이 만남 생중계입니다. 리얼입니다. 리얼입니다. 처음 봤죠? 네네. 서로 제 채널에서 화면으로만 보다가. 네. 어, 네. 아, 저는 팔로우도 했어요, 인스타그램. 어, 진짜요? 네, 마파를 치세요. 어, 진짜. 앞에서 얘기하면 또 안 하면 나쁜 사람 되게. 어, 매너도 못하게. 네. 아. 어쨌든, 우리는 미니님은 여기 같이 갤러리로 왔고, 김성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저 몰래 따라왔습니다. 예? 네? 몰래 따라왔어요. 몰래 따라왔어요? 네. 누굴 따라요? 프로님. 나를. 하도 안 불러주셔가지고 제가. 네. 하도 안 불러줘. 하도 안 불러주셔서 제가 몰래 따라왔어요. 졸졸졸. 네. 근데 여기 사실은 여기 클럽하우스 안에는 뭐 관계자만 들어오고 막 뭐 그런다는데 어떻게 들어왔어요? 목걸이도 없으면서. 저요? 저 네. 사실 여기 하나은행 네. 그 초청 행사에 네. 제가 또. 프로암에 프로 자격으로 또 와서 저는 이미 18홀 다 쳤어요. 아, 그래요? 네, 저 새벽 5시부터 네. 와서 18홀 다 끝났습니다. 그래? 잘 쳤어요? 초치하잖아요. 전 뭐. 그래, 전 뭐. 네, 그렇구나. 네. 알았어요. 좀 이따가. 저 뭐 할 거 없어요, 너? 우리, 예? 없어요. 왜 이렇게 불량 욕심이 있어? 저도 뭐 할 거 없어요. 왜 이렇게 불량 욕심이 있어?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아, 지금 찍고 있는 거 아, 인사 한번 해주세요. 예쁘죠? 아니, 이거 되게 잘 나온다. 김성 프로님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김성도 이제 뭐 안 찍어요? 아, 휴대폰 바로 꺼내서 찍어. 아, 너무 미인이시죠? 아, 제 친구가 네. 김성 프로님 팬이라고 네. 어떻게 빨리 좀 친해져가지고 네. 보고 싶다고 저한테 계속 그러더라고요. 네. 좋아요. 네, 인기가 엄청 많으세요. 김성은 남자한테 인기가 많지 않아요? 그분이 남자 친구 남자예요? 아, 친구 남자예요. 아, 그거 봐. 김성은 인기가 어마어마해. 나도 유튜브 가보니까 네. 아우, 남성 팬들이 너무 많아. 내가 분량 좀 따고 가야지. 분량 따고 가야지. 분량 따고 분량 뭐, 온 김에. 자, 그러면. 아니, 그러면.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성TV 나온 심짱이에요. 제가 아는 사람을 지금부터 줌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지금 아는 사람을 뭐 줌을 할게요. 처음 하시는 거예요? 처음 하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 없죠? 네, 맞아요. 아, 네, 아니, 이렇게 더 커지면 어떻게 해요, 키가? 네? 오늘 어떤 일로 오셨어요? 아, 저는 프로암 행사 있어가지고 네, 그래요? 네, 오늘 여기 네, 관계자분들 모시고 라운딩 했어요. 오늘 아, 라운드 했어요? 했다고? 제가 아는, 내가 아는 사람도 라운드 해가지고 아, 네, 여러분, 오늘... 이게 카메라 앵글이 예. 네, 좀 더 높게 잡아드릴게요. 잘 지내셨어? 네네, 잘 지냈습니다. 아, 그래요? 웃으셔야죠. 저 많이 좋아졌어요. 네? 많이 좋아졌어요. 뭐가 좋아져요? 샷도 좋아지고
좋아졌다고요? 네, 코스가 그 코스가 제 코스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이원이. 아, 하이원 얘기를 지금 계속. 알았어. 그러면 아, 저 다시 한번 분들마다 다시 한번 더 할까요? 하이원 얘기하셔가지고. 네, 붙어요. 붙어요? 네, 네, 조만간에 이제 클럽 핑으로도 바꿨어요. 네? 핑으로 클럽도 풀세트로 다 그건 아니지. 네, 그거는 다 나이트. 그래요. 좀 이따 봐요. 네. 네. 나중에 뭐 연락할게요. 네. 네. 여자 프로들 경기는 좀 따박따박 치는 분들이 많잖아요. 뭔가 화려한 볼거리보다는 아 정말 안정적으로 똑바로 잘 멀리 멀리 가요 여자 프로들이 생각보다. 그래요? 되게. 자 이제 여러분 들어갑니다. 네. 아이고 민니 오시고. 네, 자. 안녕하세요. 아니 저는 갤러리 처음 와서. 아니 좀 더 들어가줘요 여기.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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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같이 찍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아 역시 됐다. 역시 인스타 라이브 라이프. 자. 어 근데 여기는 근데 규모가 커요 진짜. 제가 오늘 행사하면서도 네. 규모가 크다고 느낀 게 네. 그 밥을 밥을 줘요? 밥이랑 간식이랑 이런 거를 네. 거의 한 시간에 한 번씩 먹었어요. 총 한 5끼 6끼 먹은 것 같아요. 근데 나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자 주요 선수 프로필. 아 여러분들. 와우 이거죠. 자 지금 여기에 코스 드론 있고. 아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먹는 거가 이렇게 쭉 하고 있어요. 저는 한번 여기 한번 뭐 있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카메라를 내리고 들어가 볼게요. 전체 스케치의 분위기는 이래요. 식당 호텔 음식 네. 아예 그렇죠. 지금 뭐 다 하고 있는데요. 사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가 지금 사실 뭐 메인 부스가 되겠습니다. 아 아이들 축구하고 아 여기서 뭐 하고 어 퍼팅하고 아 퍼팅하네요. 아 귀여워. 아 여기는 네, 1단계는 아, 뭐 이야기를 할게요. 이거 퍼팅 한번 뭐 줘요? 네, 1단계는 손흥민 밴드. 네. 2단계는 파우치. 3단계는 볼이랑 볼마커. 아, 3단계? 1, 2, 3단계. 아, 좀 찍어도 돼요? 네. 어, 저기 지금 저번 3단계 하실 거예요? 저 3단계, 여러분들 퍼팅 3단계 들어갑니다. 네. 아, 아쉽다. 이거 파우치 받으셨네. 아우, 자, 1단계 갑니다. 갑자기. 네. 어우, 1단계. 자, 2단계. 아! 1단계에서 모아줘서. 내가 갑자기. 애기. 아쉽다. 그래, 애기는 줘. 1단계 통과 안 했어도 애기는 주네요. 아, 재밌다, 재밌다. 자, 요렇게 3단계 가고요. 이게, 여기는. 인증샷 이벤트예요? 1단계 할인이 나오면 네. 해시태그 올려주면 올려주면 네. 아 파우치 줘요. 이게 무슨 파우치 근데? 여행용 파우치. 여행용 네. 파우치 네, 가방에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아, 아 그러면 많이 하셨겠다. 네 많이 하셨어요. 예 뭐 아 네, 축구 애기도 축구하네. 오 애들 건 크네. 애들 건 큰 종이 의자. 와. 자, 어? 지금 하고 있나요? 손흥민 선수 슈팅 이벤트. 네. 네. 어, 이거 좋다. 좋아. 그렇지. 자, 이벤트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줄 서주세요. 자, 이벤트 하는데 여기 몸 풀었죠? 이 친구들 여기 그렇죠. 자, 몸 풀었죠. 자, 제가 이쪽에서 한번 찍어볼게요. 아, 얘 갑자기. 얘 뭐, 갑자기. 안녕. 애기들이 좋아하죠? 애기들이 좋아하죠, 여러분. 애기들이 좋아요. 자, 애기들이 좋아해요. 4살이에요. 4살, 그날 동안 어디 마실지 찍어볼까? 같이 어디 마실 거예요? 아, 네, 포스팅.
이게 맞출 거예요? 알겠어요. 내 사례니까 조금 아프겠어요. 자, 지금 손흥민 이벤트. 하나, 둘, 셋. 아, 아쉽다. 꼴찌 안 들어봐, 오세요. 꼴찌 안 들어봐. 다시. 저기, 고. 아, 골만 되면 주나 봐요. 골만 되면. 지금 선배 만나요. 그냥 주네요. 야. 오, 내가 지금 뭘 하는지 모르는 것 같아. 지금 내가 갑자기? 아유. 아니 지금 우리 애기들이 어려워요, 그죠 여러분? 애기들이 애기들은 어려워. 애기들 인형 지금 더운데 지금 난리 났을 거 같아요. 아 갑니다 여러분. 네 돌아다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자이크를 반갑습니다 시청님. 예 감사합니다. 난 진짜 궁금한 게 이렇게 없는 대로 제가 저같이 보이나 보죠? 유명사요, 유명사. 아, 나 같이 보이나? 따라가고 있잖아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밀착 취재. 누가 봐도 나 같이 보여. 누가 봐도? 여기서 물러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았어요. 네. 그만 알지 또. 그럼요. 그래요. 김성 할트가 네. 다음에 또 봐요. 아니, 또 좀 불러주세요. 뭘 불러요? 그냥 오면 되지. 알겠습니다. 뭘 불러주고. 여러분 아시죠? 그 원추원추 댓글에 원추원추를 하시면 네. 저를 원하신다는 김성, 뜻으로 알고 김원추로 해서 김원추. 네, 김원추 해주시면 제가 네. 심장 채널에 짠! 하고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 김성 고마워요. 여기까지 데려다 줘서. 네, 그 즐거운 갤러리 되세요. 안녕. 지금 힘들어. 빨리 목 빨리 나요. 네, 네 목 빨리 나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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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요. 1번과 9번. 와, 이거 한번 제가 위 한번 찍어볼게요. 선수들이 들어오고 있고 아 좀 더 좋은 자리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좀 더 좋은 자리를 어디를 가면 좀 좋은 자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어? 저기 선수가 있는데 여기 핑 관계 선수님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어, 야야 재혁아 가자 좀 빨리 일로 이거 찍으러 왔는데 이거 찍으러 왔는데 갑자기 네네 네. 아니면 아닙니다. 네. 사랑해요 핑. 자 리디하고 있어요. 리디하고 와 대박이죠? 가죠? 아 저기 누구시지? 와 누구시지? 제가 이거 와 저지 저긴 외국인들이 많으니까 여러분 알아야 가는데 아 모르겠다 이쪽 가야겠다. 전 이쪽으로 갈게요. 자, 하이파이브를 한번 해볼까요? 뭘 해볼까요? 진화만 가면 제가 진화를 가면 김민선 파이브님. 안녕하세요. 네. 와, 사인 해주죠. 와, 저는 그냥 하이파이브를 한번 해볼게요. 하이파이브. 와, 했어. 대박. 어? 대박 했어. 나 하이파이브 했어요. 제가 지금 김민선 파이브님이랑 하이파이브를 얼떨결에 했죠. 자 지금 계실 핀에다가 맞출게요. 어 예 그렇죠. 핀에다 맞추면 돼요. 잘 치신 분도 그냥 핀에 맞추면 화면 촬영하기 쉽네요. 오 예 여기다가 맞출게요. 그러네요. 제가 있는 곳이 9번 홀이고요. 지금 저쪽 끝에 있는 게 18번 홀이었어요. 제가 지금 9번 홀에서 찍고 있어요. 뭔가 그리고 아 저기 계신 분 진짜 궁금하네. 저기 계신 분 누구지? 제가 한번 여러분 진짜 궁금하니까. 제가 진짜 궁금하니까 여러분 외국인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지나가면서 그냥 찍고. 저기 또 누구지? 네? 아, 민서 파이브 아까 저랑 하이파이브 하셨던, 하이파이브 하셨던 분이요. 팬분들인가봐요. 하이파이브. 동기분들, 동기파이브. 어머니, 어머니시고. 저기 누구시지? 자, 내가 궁금해서 오늘. 저기가 명당 자리예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저쪽이 지금 명당 자리였어요. 누가 있죠? 누가 있어요? 실물이 더 이쁘대. 누구지? 리디아고. 자, 자 리디아고와 리디아고랑 셀카를 한번 찍어볼까요, 여러분? 할 수 있을까? 제가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제가 줄을 서고 있는 거라 제가 한번 줄을 서서 한번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저 사진 찍어도 되나요? 저 예, 여기 줄 서서 여기 저 여러분 저 줄 서서 제가 카메라 놓고 줄 서고 제가 줄 서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저 줄 서 줄 서 있는 거죠? 자, 줄 서서 아 이거 자 줄 서서 지금 찍고 있어요. 잠시만요. 이쪽 올라오시면 안 돼요. 자 지금 다음 줄 서서 저쪽 다음에 저차 끝났나? 사진 더 찍으실 거예요? 끝났나? 네, 죄송합니다. 끝났어요. 대박. 내 차례에서 끝났어요. 대박. 어? 나 나왔는데 죄송합니다. 들었죠 여러분? 나 불명예 내 차에서 아 대박. 억울하다 이거. 이거면 나 불명예 내 차에서 끝났다고 찍었는데 나오니까 아 아쉽네요. 팬분들이 여기 있으면 명당 자리. 여기 명당 자리였어요. 자 탑빙이 나왔네요. 탑빙이 엄청 많은 그룹인가 보니까 여기 지금 그룹이 많은 거 보니까 여기가 무슨 그룹? 하, 무슨 그룹인지 오지연 이미정 오지연 이미정 좋아. 그 어떻게 아셨어요? 그 뭐 나와 있는데 있나요? 아 그쪽이지 지금 네 옆에 앞, 계신 우리 갤러리 분인 거야. 네, 앞쪽아 그 임희양 씨하고 그 전에 치고 나왔었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임희정, 오지연, 곽보미님. 아, 그런 것 같아요. 아유. 같이 오지연. 자, 저쪽에 네 오지연 선수네. 오지연 선수는 저랑 사실 어쩌다가 이랬다가 두 번 봤어요. 네. 자, 지금 파5 그 세 번째 샷이 되겠죠? 대회에는 레이저를 안 쓰나요? 이렇게 발자국을 세시네요. 발자국을 세는 건 아직
레이저를 안 쓰나 보다. 그러네요. 야드지북을 쓰네요. 야드지북을 쓰고 있고요. 갤러리 분들이 많이 오시네. 갤러리 분들이. 갤러리 분들이 여기 팬이 많으신 거군요. 자, 우지현 선수. 샷. 들어갑니다. 핀 왼쪽. 왼. 왼쪽으로 왔고. 저는 거꾸로 혼자 파일로 몰려오시는데 저는 졸로 그냥 가고 있어요. 어렵네. 알아보시는 분이 진짜 많은데요. 알아보시는 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이트 대회 러프가 여러분 저희 그 플라이어 쓸 때 그 러프 정도 길이가 됩니다. 제 대회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돼요. 대회. 자 여기 앞에 선수들 지금 카메라 장소 여기 있는 거 보니까 여기가 명당 자리인가 봐. 자. 90샷 남았어요? 막 이쯤 떨어지겠죠? 그쵸. 좀 떨어지고. 네, 1시 잡고 있으니까. 와, 다 똑같이 가네? 그치. 아, 네, 죄송합니다. 그럼 성함을 빨리 말 안 해서. 어, 바보 아니야? 앨리스리. 자, 앨리스리. 앨리스리입니다. 제가 선수들 뒤에. 자, 여기가 명당 자리인 것 같아서 제가 여기서 한번 18번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을 졸졸 쫓아다니면서. 졸졸 안 쫓아다닐 것 같아요. 저쪽을 찍어보면. 좋죠? 어디 갔대? 핀이 왜 공이 안 보여? 실수했나봐요. 저 아직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심장이요? 예, 심장이요? 저 심장 아닌데요? 예. 심장입니다. 농담이에요. 지금 묵고 즐기는 가운데 앨리스. 리가 저기다 쳤겠죠? 아, 저 러프에서 어프로치 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저 자리 어프로치 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저 러프에 한번 빠지면, 보통 그래요. 저희도 이렇게 영상 보셨죠? 러프 한번 빠지면 고민이 많아집니다. 자, 거리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어도, 거리는 먼 거리가 아니어도 자 어떻게 칠까요? 높게? 야 바로 앞에 떨어졌는데도 저렇게 굴러가네. 멘붕 되겠다.
6개 아마 후보님 6개. 자, 칩니다. 6개. 자, 피니시 계속 잡고 있는 건 이쯤 떨어지는 거죠. 어디 갔대? 안 보여. 티샷 갑니다. 자, 피니시 괜찮았어요? 자. 어우. 저기 있죠? 저기 있죠? 어, 피니쉬 좋아요. 그러면 잘 갔다는 건데. 여기 갔죠? 마음 같아서는 저분들처럼 들어가고 싶어요. 그죠? 제가 들어가면 해설 잘할 건데. 아, 여기 또 세칸에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있을 거니까 쟤를 좀 도망갈게요. 자, 선수들 등 뒤에는 항상 이름이 있고요. 지금 갤러리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같이 팀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아, 좀 짧게 들어오셨구나. 저 마음 제가 알죠. 짧은 마음. 최진 프로님이, 최진 프로님. 여러분, 최진 프로님. 최진 프로님. 쳤고. 어디 갔대? 박주영 프로님. 박주영 프로님. 자, 2조를 따라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중앙. 최진 프로님 지금 7언더를 치시고 계시고. 이정우 프로님. 안 보이는데? 자, 최진 프로님이랑 박정 프로님. 제가 좋아하는 두 프로님이세요. 아, 저 스타일이 되게 좋으세요. 최진 프로님 핑이 안 나오죠. 어디 갔어? 아, 우승할 때 됐는데, 그죠? 따라갑니다. 네. 스크린 골프 거기서 나오셨죠? 예, 네, 그쵸. 그렇죠. 스크린 골프. 거기서 봐. 네. 네. 사진. 사진 찍어요. 혼자 오셨어요? 저요? 네, 저 혼자 잘 다녀요. 네, 저 되게 평화하게 그냥 혼자 다니는데 사람들이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네, 난 평화. 저 우리 찍어야 되니까. 찍어야 되니까. 잠깐만, 조금만 찍고요. 잠시만요. 쳤어요. 저 궁금하거든요. 러프에서 쳤을 때 어떻게 되는지. 오, 잘 쳤나봐. 아, 왼쪽인가봐. 예, 조금만 찍고요. 예, 조금만. 이게 궁금하거든요. 저도 이거 쳐봤는데 어떻게 치지 저거? 아, 박주영 선수. 자, 주영 선수.
제가 좋아하는 스윙을 가진 스텝 부분이 가렸고 펀치샷 같은 느낌. 와 러프에서 저기 최진 프로님도 저기다 쳤구나. 우리랑 DNA가 다르죠? 피지컬이 다릅니다. 이정민 프로님 펀치샷 같은 느낌. 오, 아 왼쪽 잘 쳤네요. 아 이 산치일까요? 지금 더 이기가 좋아. 아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위로 더. 네. 지금 웃고 즐기는 가운데. 아니 다니엘 강. 다니엘 강. 다니엘 강이 칩니다. 티샷을 해서 여기까지 왔어. 어마어마해요. 드디어 컨넥을 잡았네요. 아, 잘한다. 그래서 저 두 번째 샷, 이제 세 번째 샷이. 안소은이 안소은이 김지현 아따 손 왜 매진? 아 매진 뭔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볼이 안 보입니다. 높은가 보다. 쉽지 않죠? 리더보드 7언더 4언더 4언더 네 제가 한번 걸어갈게요. 어디가 명당 자리죠? 한번 쓰고 올라가 볼까요? 한번 쓰고 올라가 볼게요. 명당 자리 찾았어요, 여러분. 저 지금 혼자예요. 명당. 더블로 긴다구나. 명당 자리. 러프라서 굴러가는 거죠. 러프라서 굴러갔어요. 러프라서 굴러갔고 와우 잘 쳤죠?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에 참석해주신 갤러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선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소개할 때마다 최선을 다한 우리 선수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BC카드 소속의 최근 상승 모드에 들어서 있는 한진선 선수입니다. 이어서 큰 대회에서 유독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루키 이가영 선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랭킹 1위 고진영 선수입니다. 인파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와, 진짜 많다. 진짜 하나 선수. 다 펀치 자신이? 있어요. 현장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아, 지금 다 몰려왔네. 이거를 카메라로 지금.
우리 왔다 우리 왔다. 와, 난리가 났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와. 아쉽다. 조금만 더 붙여야 되는데. 조금만 더 붙여야 되죠. 로테이션 없는 샷. 시즌 최고 상금 규모를 자랑하는 대회답게 정말 명승부를 펼친 챔피언조 세 선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와, 이거 보세요. 먼저 SK 네트워크의 김지영 선수입니다. 와, 여러분. 자, 그리고 통산 11승에 도전하는 시즌 첫승 도전자 바로 장하나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시즌 3승에 도전하는 작은 거인 이다현 선수입니다. 와. 이걸 내가 직캠으로 찍다니 대박인데요? 꼭 넣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꼭 넣어야 되는 상황.
중동 이름이. 못 넘는 거. 아직 김치다이가 중동 이름이야. 내리막이 한번더 네, 갤러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 본 대회 시상을 맡은 SBS 골프 아나운서 안현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대회 참석해주신 갤러리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대회는 총 상금 15억 원, KPGA 투어 역대 최고 상금 규모 대회입니다. 특히 뉴 비기니, 뉴 챌린지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아시아 골프의 협력과 발전을 통해서 아시아가 세계 중심이 되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는다고 합니다. 사실 대회를 앞두고 태풍에 대한 걱정도 있었습니다만 다행히 대회가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무쪼록 4라운드 내내 최선을 다한 우리 선수들에게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의 대회장이신 하나금융그룹의 김정태 회장이십니다. 다음은 이번 대회 주관사인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의 강춘자 수석 부회장님이십니다. 다음은 이번 대회 명문 골프장을 제공해주신 스카이71 골프앤리조트의 김영재 대표님이십니다. 다음은 대한골프협회의 허광수 회장님이십니다. 다음은 이번 대회의 홍보대사이자 아시아의 별, 보아님이십니다. 벤츠의 주인공, 8번홀에서 오늘 홀인원이 나왔습니다. 시상에는 더클래스 요성의 백이영 대표님께서 자리해 주시겠습니다. 8번홀에서 행운의 홀인원을 기록한 선수, 루키 이가영 선수입니다.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코스레코드 시상입니다. 올해는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이 처음 KLPGA 투어에서 열리기 때문에 최초의 코스레코드 누가 기록했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코스 레코드를 기록한 선수에게는 스카이치 12 골프앤 리조트에서 1,000만 원의 부상을 수여합니다. 이번 시상도 역시나 스카이치 12 골프앤 리조트 김영재 대표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대회 2라운드에서 7언더파로 스카이치 12 오션 코스의 KLPGA 투어 최초의 코스 레코드를 기록한 선수 장하나 선수입니다. 장하나 선수에게는 이번 대회 정말 잊지 못할 대회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네, 장하나 선수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념 사진 촬영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럼 베스트 아마추어 선수를 발표하겠습니다. 1라운드 73타, 2라운드 69타, 3라운드 73타, 4라운드 70타, 토탈 285타로 아마추어 부문 우승을 차지한 선수 바로 아타야 티티쿨 선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 우승자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 우승자에게는 우승 상금 3억 7,500만 원이 수여가 되고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핸드백, 공구이사 특별 제작 핸드백과 셀리턴 프리미엄 LED 마스크가 부상으로 제공됩니다. 우승자 시상은 주최자인 하나금융그룹의 김정태 회장님과 주관사인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강춘자 수석 부회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김정태 회장님과 강춘자 수석 부회장님 우선 한 걸음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승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이번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 영광의 우승자 1라운드 69타, 2라운드 65타, 3라운드 72타, 4라운드 70타, 토탈 12언더파 우승을 차지한 선수 장하나 선수입니다. 입장하라는 세레머니가 진행이 되고요. 이번 시즌 승자 KLPGA 통산 11승째를 달성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2승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확실히 초대 챔피언에 대한 예우를 확실히 예, 카트로 자, 먼저 강춘자 수석 부회장님께서 장하나 선수에게 우승 한복을 전달해 주시고요. 꽃 목걸이도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리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이번 대회 대회장이신 하나금융그룹 김정태 회장께서 우승 트로피와 시상 수표를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네, 김정태 회장님과 우승 선수 기념 촬영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갤러리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우승 선수에게 부상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을 위해서 보아님과 보이스케이지의 이하경 이사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시몬노 핸드백 전달과 셀리턴 프리미엄 LED 마스크에 대한 시상은 이번 대회 홍보대사이신 보아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념 사진 촬영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단체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시상을 위해 수고해주신 시상자분들께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갤러리 행운권 추첨이 있겠습니다. 갤러리 여러분들 아마 많이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푸짐한 경품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갤러리 이벤트
이벤트 추첨을 안 해요. 저는 괜찮으실까요? 갤러리로 처음 이렇게 해봤는데 나는 처음에 네, 제가 쓸 때는 되게 좀 어려웠던 느낌이 났거든요. 계속 걸어 다녀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이상하게 또 챔피언 줄을 따라다니니까 흥미진진하게 받네요. 여러분들도 한번 나중에 골프데이 한번 갤러리에 느낌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즐거운 시청 되시길 바라요.